오늘 2024년 8월 10일 8시 29분, 밤 8시 29분, 야살의 책 26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마지막 유언이 있는데 그걸 그냥 인용을 해서 보면 야살의 책 26장, 26장의 22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죽을 때 175세에 그가 이삭에게 이삭에 불러서 명하되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의 엘로힘이시므로와 그분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는다는 것을 내가 이삭 알고 이해하지 않느냐. 그분께서 나를 하란에 있는 나의 아버지 우상 숭배자 데라의 집과 나의 태어난 곳으로부터 취하여 이땅 위의 모든 기쁨들을 나에게 주셨도다. 그분께서 악한 자들의 도모로부터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는 내가 그분을 신뢰했습니다. 그분께서 나 아브라함을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그분께서 나를 갈대아 우르 가스딤으로부터 구원하셨도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땅 모든 땅을 너희 후손에게 줄 것이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들을 내가 그들에게 명할 것이니 그들이 나의 명령들, 나의 규례들과 나의 법도를 지킬 때 그들이 그것들을 상속할 것이라. 그 땅, 가나안 땅을 상속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아들 이삭아 나의 음성을 들으라. 너의 엘름 야호와의 명령들을 지키라. 즉 내가 내게 명한 것이니 올바른 길로부터 우로나 좌로 돌이키지 말라. 그리하면 너와 너 후손들이 영원히 잘될 것이라. 야호와의 놀라운 행사들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온유하심을 기억하라. 우리 적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셨으니 우리 엘름 야호와께서 그들로 우리 손에서 떨어지게 하셨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게 명한 이삭 내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라. 너의 엘로힘의 명령들로부터 돌이키지 말고 그분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후손이 모두 잘 되리라. 너의 자녀들과 너의 후손들에게 야호와의 가르침을 그분의 명령을 가르치라. 그들에게 그들이 걸어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들이 영원히 잘 되리라.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대답하고 말하되 나의 주께서 명하신 것을 내가 행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엘로힘 야호와의 명령들로부터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명하신 모든 것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니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였다. 아브라함이 야곱에게 야호와 가르침과 그분이 길들을 가르쳤다. 아브라함이 175세 마지막 유언 끝에 그러니까 여기 이삭과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였다. 그러니까 이삭 외에도 여기 후처들의 자식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을 축복했다는 얘기예요. 네, 여기까지 아브라함의 마지막 유언, 175세 마지막 유언에 대한 내용이에요. 네, 여기까지.